사기 조작 선거였다는 점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이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눈에 확 예, 띄던가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저 시대 사기 조작이라고 하는 시대라는 뜻은 방법에 있어서 일찍이 없었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디지털 방법으로. 예. 또 규모에 있어서도 일찍이 일은 없었어요. 대규모죠. 규모에 있어서도. 예, 방법이나 규모에 있어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희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계적인 사기 조작이었던 만큼 이것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지는 일이 아니고. 아니고 치밀하게 사전 기획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전 기획됐는데 사전 기획, 모든 범죄라는 것이 사전 기획할 적에는 그 동기가 있거든요.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우리 쉬운 예로 각종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리로 인해서 탄핵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했을 그 사전 기획할 동기가 충분히 있고, 또그 정황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뭐다 아시겠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소에 뭐 양정철이 했던 일, 또 부소장인 고한석이 했던 일, 또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영이 했거나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본인이 보정값이라는 용어를 쓴 것만 봐도 알수 있고, 또 대법관 권순일이나 상임위원인 조혜주가 선관위를 주도하면서 한 뭐 수많은 일, 이런 것이 충분히 이것은 사전 기획된 범죄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예, 아주 정말 참이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오늘 아마 보시는 분들이 참이 정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 기획, 예, 사전 기획을 해야 될 충분한 동기를 가졌던 선거죠. 예, 인센티브가 충분했죠. 그걸 해야 될. 그러면은 또 다른 특징이 어떤 게 4.15 총선에서 또 눈에 띄었습니까? 모든 범죄가 말이죠. 기획되고 수행된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발각되지 않게 은폐하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은폐한 것이 전방위적으로 concerted cover-up, concerted라고 합니다. 영어로 concerted라는 것은 한두 군데 막을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검찰, 법원, 언론, 이 총체적으로 이 은폐를 한다는 정황이 뚜렷한데, 이제 뭐 애당초 뭐 우리는 모르는 이런 것처럼 시치미를 떼는 걸로부터 공익 제보자를 구속하고 증거 보존 신청을 기각하고 기각하고 뭐 코로나 방역을 빙자해서 여론의 시선을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분산시키고, 또 적반하장으로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인사들을 사찰하고 탄압하고, 또 법무부가 인사권을 이용해서 조사기관인 검찰을 식물화하고, 또 대법원이 재검표나 선거무효 소송을 무냥 뭉개고, 지금 뭐 6개월이 마감인데 지금 이제 뭐한달 조금 남았잖아요. 재판을 하려면은 그 증거 수집을 하급 법원에 촉탁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일도 해야 되고, 근데 뭐 지금 그 변론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뚜렷해 보이고, 이를테면 데드라인 택틱이죠. 데드라인 택틱. 데드라인까지 가서 시간 없어서 못하고, 못했다고 이제 핑계를 댈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범죄를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한 다음, 은폐를 완전하게 해서, 소위 완전 범죄, perfect crime, 쥐도 새도 모르고 아무도 영원히 모르게 그런 퍼펙트 크라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캐나다의 경우를 말하자면,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은 개표 후 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4일 4일 안에. 안에. 4일, 나흘.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한 4일 안에 재검표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하면, 내각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는 이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대통령 취임되니까 4월 15, 이 국회 개원이 5월 30일 날 했잖아요. 그럼 45일간의 여유가 있었다고요. 그럼 45일간에 충분히 개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개원 전에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가짜 국회라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가짜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이 또 가짜 법이거든요. 가짜법이죠. 그럼 언젠가 이게 국회의원이 무효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만든 법도 무효화해야 무효되죠.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넌센스의 계속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넌센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4.15 총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입법 권력이 이제 장악되면서 뭐 잘못하면 이제 헌법도 바꿀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또 다른, 가짜 국회의원들이. 예. 또 다른 특징이 4.15 총선에 어떤 거가 눈에 띄시던가요? 이것은 증거를 찾기는 힘든데, 이번 4.15 부정선거는 단순한 선거 부정이 아니라, 이 집권 세력에 의해서 자행된 반역적 목적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반역적 목적 범죄. 목적 범죄라는 건 뭐냐면, 입법부 당학을 통해서, 이를테면 중국식 사회주의, 그렇죠. 제재.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목적 범죄거든요. 그렇게 하고 선거 결과를, 개표 결과를 훔쳐서 권력을 찬탈했으니까 반역 범죄고. 그런데다가 중국 공산당과의 결탁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개표 조작 프로그래머를 중국 공산당한테 아웃소싱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이것이 사실로 입증되면요, 애환유치죄가 추가된다고요. 그렇죠. 애환유치죄. 그러면 이거는, 대역죄죠. 반역 목적죄고, 형량으로 치면은 사형밖에는 없는 그런 엄중한 죄를 친 거죠. 이게 뭐한 사람 사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근간이 없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놈한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은, 어쨌건 그 범죄 자체로 보면은 사형밖에는 없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일으켰다고 봐야죠. 예. 어쨌든 그 용어가 참 적합하네요. 반역적 목적 범죄. 예. 그 체제를 그냥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를. 체제를 태워버리는 건데.